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22년 3분기 개인적인 기대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모두의 기대작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아 이거 재밌겠다 싶은 거. 요 근래 계속 했잖아요. 일단은 기억 연수로 봅시다. 이거 1기가 꽤 괜찮았어요. 2기가 바로 나오네. 이어서 잠깐만, 2기가 바로 나오는 형식인가? 회수차를 봐야겠지. 12화 끝인데 어떻게 이게 3분기 애니로 들어가지? 이거 봤는데, 지금 12화까지 나온 거 봤는데 꽤 재밌어요. 여자친구가 기본적으로 귀여운데 특정 상황에서 멋있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반전미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요. 여튼 넘어갑시다. 던만추.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4기입니다. 이거는 거의 실패가 없었죠. 1기, 2기, 3기 다 재미있었고, 극장판도 재미있었고, 외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주인공이 좀 안 나와서 좀 문제였지만은. 4기. 기대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기에서 주인공이 좀 시련이 많다고 하는데, 뭐 계속 재밌었으니까 기대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연수니까 마법사의 신부. 와, 이게 아 OVA야? 아이씨, OVA 말고 TV판을 내놓으라고. 마법사의 신부 재밌습니다. TV판 꼭 보세요. 괜찮습니다. 메이드 인 어비스. 겉에만 보고 굉장히 그 앨범을 후아우까? 하여튼 굉장히 따뜻한 애인 줄 알았죠. 근데 반전이 쩔었죠. 굉장히 딥 다크하고 여러 의미로 반전이 쩔었던 애입니다. 극장판도 재미있었고 1기도 재미있었고 조금 그로데스크하긴 하지만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문제없이, 그러니까 좀 잔인한 거라든지 좀 그런 거 문제없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목이 왜 이렇게 막히지? 보스 따님과 돌보비.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야쿠자 같은 조직이 있고 보스의 딸을 보스 조직원 중에 잘 나가는 조직원이었나? 하여튼 걔가 맡아서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 돌보면서 야쿠자식으로 뭐 실수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캐릭터 디자인만 귀엽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뽀꾸이 커플은 이건 2기 애니메이션인데 왜 3기 쪽에 와 있지? 이거는 아직 안 봤어요. 저도 다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사신짱 드롭킥. 제가 이거 만화책도 계속 사고 있죠. 정말 그냥 개그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개그 만화예요. 그냥 보고 그냥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새엄마가 데려온 딸이 전 여친이었다. 이 제목만 보면은 딱 보이죠. 이미 헤어진, 예전에 헤어진 여친, 새엄마가 딸을 데려왔는데 그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 얼마 전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 뭐지? 척겸왕 상대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고, 그 좋아했던 여자 선생님한테 차여서 그냥 아무나 하고 척겸을 했는데, 그 선생님과 척겸왕 상대가 자매 사이고, 새 엄마가 새 아빠가 하여튼 데려온 의붓 남매가 돼버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니가 있었죠. 한번 보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막장 스토리라서. 그렇습니다. 섀도우 하우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1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1기 꽤 괜찮았어요. 근데 워낙에 떡밥 만든 줄 끝나갖고. 그리고
아, 알바 뛰는 마왕님. 이게 2기가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건데, 작화가 많이 변했어요. 작가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나온 지꽤 됐거든요. 이게 7년 만에 나오는 건데, 지금 7년, 거의 8년 만에 나오는데, 작화가 꽤 동글동글해지긴 했는데, 재미있습니다. 1기 충분히 재밌게 봤고, 그런 내용이죠. 그, 이 세계의 마왕이, 거의 이제 질것 같으니까, 잠깐 일단 니네가 이겼다. 니네가. 내가 딴데 가서 좀몸좀 정비 좀 하고 다시 오겠다 하고, 딴 데를 간게 현실 세계 일본인 거예요. 그리고 용사가 그 포탈을, 타고 그대로 넘어왔죠. 용사도. 이 마왕을 완전히 끝내려고. 이 남자가 마왕이고, 여기 밑에 여자가 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마력이, 그리고 용사는 그 성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충전이 안 되니까 이걸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현실 적응해서 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시 어떻게든 막에 그 이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뛰는 마왕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꽤 재밌어요. 일기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어서오세요, 실력지상주의 교실에. 이것도 괜찮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두번 보고 말았는데, 계속 볼만한 요소가 없었나? 여튼, 재밌어요. 머리 쓰는 애니메이션이라 제가 머리 쓰기 싫어서 안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하고, 운동도 사운드 잘하고, 의욕이 없다는 게 흠이지만, 여튼, 머리 좀 쓰시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머리 쓰시면서 보실 분들은 충분히 추천합니다. 여친 빌리겠습니다. 2기. 이게 만화책은 좀 평가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죠. 갈린다기보다는 그림은 괜찮은데 스토리가 무겁다는 그런 쪽으로. 애니메이션이 꽤나 잘 나와갖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꽤나 잘 나와서, 나쁘진 않은데, 조금 그래요. 그리고 오버로드 4기. 아, 정말 기대 중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그 12화, 그러니까 그 1쿨을 다 채워서 다운받아서 보는데, 얘만큼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싶을 정도로 얼른 다운받아서 보고 싶을 정도로, 아,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제가 소설은 안 읽었고 만화책은 지금 보고 있는데, 만화책은 애니메이션보다 좀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세계 미궁에서 하렘을. 이게 굉장히 수위가 높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이세계 미궁에서 이제 하렘 말 그대로 그건데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 기본적으로 수위 예전에 그 뭐지? 그 수위 높은 애니메이션 만든 데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용 자체도 그런데, 어디였지?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 파쇼네. 너네 뭐 만들었었니? 하이스쿨도 만들었고, 거충열도, 이정족 리뷰어스, 보이는 여고생. 아주 그냥, 이쪽으로 특화된 애들이, 육화 용사는 좀안 그랬는데, 시트러스도 그렇고, 하이스쿨 DxD도 그렇고, 여고, 야이씨, 이쪽으로 특화된 제작사였구나. 그렇습니다. 여튼, 그럼 보는 맛이 있을 것 같네요. 이세계 삼촌. 이게 조금, 이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기본적으로 죽어서 이세계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세계에서 펼쳐진 내용을, 내용을 얘기하는데, 얘는 갑자기 이제, 사고로 당해서 혼수 상태로 17년인가? 하여튼 혼수 상태 있다 깨어났는데 깨어난 애가 이제 이 세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카한테. 조카가 이제 걱정돼서 왔더니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포스터만 보면은 이렇게 대응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봐서 그냥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재밌다고 하고, 우리나라 일단 한국에 수입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밌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오잖아요, 한국은.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세계 약국, 이거가 그거죠. 그 교수가 이세계로 전생이었나 하여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뭐 배우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세계가 인기가 좋죠.
전생현재 이세계 라이프 이것도 또 이세계야? 뭐 이세계가 왜 이렇게 많아? 최근 고용한 메이드가 수상하다. 이것도 한국에 수입되고 있고 말 그대로 고용한 메이드가 수상한데 그냥 둘이 그냥 사랑놀이 하는 거 아니 사랑놀이? 그냥 썸 타고 있는 그런 그냥 꽁냥꽁냥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카케고로이 트윈. 이것도 카케고로이는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그 주인공인 자바미 유메코가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 노란 머리 원래 그 기본 본편에서는 주조연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메인이라고 하죠. 유메코가 그 전학 오기 이전에 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메코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의 소환사 이것도 이세계물로 알고 있는데 얘가 그 뭐지 소환수를 뭐지 얘가 펫을 테이머 하면은 몬스터를 테임하면은 뭐 능력치가 뻥튀기가 돼갖고 그걸로 무쌍 찍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 정도겠네요. 그냥 제가 일단은 관심 있는 건이 정도고 뭐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후속작들도 나오고 진신작들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쌓아진 애니메이션들이 있다 보니까 후속작들이 나왔으면 소망들이 더 커요. 그 신작보다는 이 신작은 머리를 좀 써야 돼. 이게 보려면은 새로 이제 그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근데 후속작은 일단 세계관은 받아들여져 있고 새로 보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후속작이 더 좋긴 한데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소드아트 온라인 이름이 길어. 극장판 소드아트 온라인 프로그레시브 짙은 어둠의 스케르초. 이거는 극장판이라서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거 전 극장판이 지금 블루레이가 나왔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소드아트 온라인은 점점 내용이 이상해진다기보다 점점 세계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보기가 힘들어요. 1기, 2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기 살짝 넘어가면서 살짝 거부감이 들더니 이제 극장판이 이제 살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뭐 잡고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제 손을 떠난 것 같아요. 어찌.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이 기다려지네요. 욕한 거 아니에요. 10월이라고 말하려다가 10월이 아니지 9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 3분기도 기대가 되냐. 빨리 9월 말이 돼서 이런 것들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버로드.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세카파인 세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